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다들 거 어떻게 가냐고요? 이거 있잖아요. 원래 편법 쓰는 방법도 있긴 한데. 마인님 어서오세요. 포인트 룩아웃에서 유니크 무기를 못 얻은 게 아마 없이 다 얻었을걸요, 이제? 보면. 유니크 무기는 싹 다 얻었을 거야. 좀 버블헤드도 구하러 가야 되는데 귀찮다. 버블헤드 모으기도 저게 상당히 귀찮은 짓이야. 여기에 자 한번 엘리펀트 건,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이미터, 그리고 역류소총, 절단기, 걸음푸는 삽. 이제 모든 거기서 얻은 유니크를 지금 다 넣었지? 이게 다 유니크예요. 그렇다고요. 비비탄 줘. 아, 그 저거 비비탄 줘. 그 꼬마애한테 얻어온 거잖아요. 아 잠깐만, 나 좀 레이저 라이플을 여기다 놓은 것 같은데? 레이저 라이플을 여기다 놨잖아. 에너지 무기에 놨어야 되는데. 나중에 팔 때 헷갈려, 팔 때. 아니요? 그냥 가져왔는데? 거기 비비탄 총 하나 있던 거?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 그냥 떨어져 있길래 그냥 하나 주워 왔어요. 그냥 떨어져 있는 거 하나 슬쩍. 자, 이번에는 앵커리지, 더피, 마더십 제타, 포인트로 가고, 아 브로큰 스틸이구나. 브로큰 스틱이 남았군요. 약품 한번 뭐 정리하고요. 됐죠? 약품도 정리 한번 하고. 뇌조가 저거 내 뇌조각이잖아. 앵커리지 갈 때 파워 아머, 더피 갈 때 파워 아머 있는 것도 좀 그렇고. 더피 갈 때 파워 아머, 파워 아머 입고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물건을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자, 링컨 리피터 넣어놓고요. 링컨 리피터 넣어놓고. 이제 안 쓸 거야, 저거. 어딨냐, 블랙호크. 자, 44구경 블랙호크로 쓰죠. 그리고 레일웨이 라이플 이것도 수리 한번 해야 되고. 한 두 개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공포의 산탄 총도, 아니 뭐야, 블랙호크 다 한번 수리해야 될 것 같고. 자, 역류소총 가져가고요. 역류소총이 저게, 예, 그게 굉장하군요. 치명타. 어딨냐, 블랙호크. 레일웨이 라이플.
야, 총알은 진짜 썩어 넘친다, 썩어 넘쳐, 이제. 총알은 이제 썩어 넘쳐. 아, 나 아머도 하나 있지 않나? 컴뱃 아머? 야한 잠옷은 내가 왜 갖고 있어? 아, 그거지. 자, 가도록 하지. 이 상태로 핏 깔까? 핏은 뭘 들고 가도 그게 그거거든요. 다 어차피 아이템을 다 뺏겨가지고. 아, 약물 가지고 가야지, 참. 약물 정리만 해놓고 가지고 가지 않는군요. 자, 스냅백 50개 정도. Z20개. 우트레스는 일단 다 가져가고. 사이코 10개. 보도만 하나에. 멘토스 3개. 라드 10개. 15개. 버프아웃 10개. 블러드백 다 가져가고요. 스텔스 보일을 좀 넣어놓죠. 아, 누카콜라도 넣어놔야 돼. 아, 저거 열매도 다 넣어놔야 되는구나. 먹을 거 넣어놓고, 물 넣어놓고, 누카콜라 넣어놓고. 116. 이제 앵커리지를 갔다 올까? 아니면 이제 좀볼 여기 좀 돌아다닐까요? 뭐 DLC 하나 했으니까. 여기 가는 김에 와, 이거 아무 발견 안 한다고 엄청 많네. 타쿠마 공원, 아, 이쪽도 있지, 참. 일단 다 가보죠. 가본 김에. 자, 절벽이 판자집부터. 아, 여기서부터. 여기부터 가보죠. 한 여기 하나 둘셋 여기까지만 밝히고, 네, 볼트 108로 가죠. 그 다음에 다음 DLC는 앵커리지로 가도록 하죠. 여기 뛰어가진 않겠지 내가. 그 정형 좋은 데는 그때 스나이퍼 라이플 발견한 데가 최고 좋죠. 점프했는데? 지금 데스클로그 하는 말이가 지금 하늘로 점프했어요? 점점점 Back system activated. 하늘 보고 있는데 다들? Back system off.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야, 역시, 예. 역시 블랙오크야.
데미지 쩔죠. 매그넘 탄 쓰려면 데미지가 이 정도는 돼야지 쓸맛이 나지. 여기 근데 왔던 데 아닌가? 여기 왔던 데 같은데? 왔던 데죠? 어. 이게 특징이 있어요. 예, 링컨보다 데미지는 세요. 블랙 호크가. 블랙호크가 링컨보다 데미지 센데, 링컨의 장점은요, 양손무기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좋은 총들이 양손무기죠. 그래서 퍽을 찍기가, 양손무기 퍽 찍기가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링컨은 은신 치명타 추가 데미지가 제일 높아요. 모든 총 중에서 은신 치명타 추가 확률이, 추가 데미지가, 스나이퍼 라이플보다 높아요. 링컨, 이?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방사능 전갈인데 왜 우리 편이지? 그래서 은신 치명타의 양손무기를 쓰려면 저게 좋은데, 나는 솔직히 은신 치명타 양손무기 안녕? 오! 야, 너 공격 안 하다가 하는 거 있어. 반칙한다. Back system activated. 에이 바치. 근데 갑자기 공격을 안 한다 공격을 하지? 자꾸 저런 놈이 있나? 정갈이 참 먹음직스럽죠. 저런 정갈 구워다가 살만 떼먹으면 정말 맛이 있을까? 라이트 온. 퀀텀 이런데 보면 잘 봐야 돼요. 구석구석 막 이런데 있죠. 이게 사이 틈새 막 아이템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니야? 아니 혹시 이런 구석탱이 혹시나 몰라 제작자가 골탕 먹이려고 막 이런 구석에다가 막 아이템을 숨겨놨을지도 몰라면서 열심히 뭔데 없네요? 정갈이 개맛이려나? 정말 그것도 참 맛이 궁금하긴 해. 자, 왜 그러나? 개맛이려나? 여기 뭐 아무것도 없었나? 아무것도 없었나 보네요. 자, 다음 중계타. 아 이게 탐험과 폭이 있으니까 정말 편하지 않나? 목적지를 두고 막 가는 게 이제 원래 이런 게임은 아무 목적 없이 마구 돌아다니는 것도 재밌긴 하지만 자 혈액팩을 좀 먹고요. 이걸 좀 바꾸자. 무기 그거 좀 바꾸자. 이걸 2번으로 해놓고 공포의 탄창통을 3번 그 다음에 영유소총을 4번 솔직히 내가 화염방사기 쓸 땐 너무 재미없지 않았나? 화염방사기가 너무 세니까? 화염방사기 너무 세지 않나요? 막 긁으면 다 죽잖아 그냥. 화염방사기가 그 스카이딤의 그 불마법 쓰듯이 쓰면은 너 왜 맨손으로 싸워? 내가 죽으려고 하네? 아 죽으려고 하는 애를 내가 엔클레브 병사가 너 왜
벗고 있어. 휴식하고 있나 본데? 이제 가가지고 갑옷 입는 거 아니야? 얘 누구한테 스캔 당했나? 얘네 누구한테 털렸나 본데? 갑옷이고 뭐고 다 털렸나 본데? 야 니네 왜 아니 너 뭐하는 와 이럴 줄 알았다. 레이더한테 엔클레이브 털린 거야. 털려서 거의 죽을 정도로만 해놓고 막 때려놓고 미끼로 놔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이게 뭐지 하니까 저 원동에서 공격하는 거 봐. 아유 머리 좀 쓴다고 썼는데 보통 황무진이라면 참 이게 좋은 작전인데 참 나를 만나서 니네들 참 안 됐다. 하필 주인공 야 어떻게 나를 만났냐. 어쩌다가 나를 만나서 하직을 하게 됐구나. 어쩌다가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Back system activated. 근데 신기하네. 레이더들이 엔클레이브를 삶아 먹었네. 미사일 맞춰. Back system activated. 야, 레이더가 엔클레이브 갑옷 입었어 지금. 그 다음에 무슨 아이 무슨 헬멧 이상한 거 쓰. 빨리라. 오 쐈어. 얘한테 뺏은 갑옷. 야 이게 머리통 쓴 거 봐. 아, 나 이 센스하고는 진짜 돌아버리겠어. 어, 펄스지네. 혈액팩을 좀 먹죠. 천천히 차라고. 재생처럼 먹어두면 언젠가는 에너지가 차있기 때문에. 플라즈마 이제 어우 감사. 플라즈마 수류탄은 없나? 플라즈마는 수류탄이 정말 좋은데 지뢰보다 정말 세거든요. 플라즈마 계열은 어느 애한테나 다 세기 때문에. 에너지 계열 무기도 지금 몰려서 내가 에너지 계열 무기 쓰기 시작하면 에너지 계열 무기도 굉장히 세거든요. 파워가 특히나 처음에 어떨 때 A21 뭐 P 뭐저쩌고 하는 그 유니크 플라즈마 라이플은 거의 사기예요. 그거는 헤드샷 맞추면 데미지가 그냥 미친듯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플라즈마 라이플이. 나중에 또 한번 전에 화형방사기와 미니건의 차이 하면서 막 화형방사기하고 미니건 막 들고 막 쐈을 때처럼 한번 그것도 보여줘야지. 화염방사기가 너무 좋죠. 이건 뭐냐? RPB25? 여기 뭐 묻어있나? 묻혀있나? 이런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왠지 뭔가 근처에 뭔가 묻어놨을 것 같은데? 무슨 저거 아마 무슨 쪽지 같은 걸로 RPB 어디 지역 RPB25
기둥 아래에, 아, 뭐 기둥에서 오른쪽으로 다섯 발자국, 왼쪽으로 세 발자국, 오른쪽으로 다섯 발자국, 반쪽으로 세 발자국. 그 나무 아래에 뭐 좋은 거 숨겨져도 뭐 이런 거 아닌가? 이 언덕이 수상한데? 언덕 위에 있는 나무? 아니야. 뭐 없네. 사실 뭐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본 건데 아무것도 없네. 헤드팩을 좀 더 먹을까? 이 성승탁, 어, 뭐, 누구 있어요? 오! 데스크로. 안녕? 야, 에너지 왜 이렇게 달았어? 너 에너지 왜 이렇게 달았어? 불쌍하게. 이게 왜 아까 거기 침략하던 놈인가? 하늘로 떨어졌더네? 하늘 날아갔더네. 그러니까 황무지 정착인을 여기서 정착하고 있던 애를 불쌍한 애를 데스크로 건틀리세요. 저게 왜 있을까요? 자, 제가 추리를 해보도록 하죠. 어느 날 황무지 정착이니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데스크로 설계도를 보았어요. 아니! 이거 설계도대로 만들면 엄청난 무기가 탄생했구나 라는 생각을 한 황무지 정착이는 그날부로 바로 데스크를 잡으러 여행을 떠난 거죠. 아, 상인이면은 데스크로 건트렛을 만들어서 팔면은 굉장한 이익을 남기겠군 하면서 데스크로를 잡으러 온 거예요. 하지만 거의 잡았을 쯤에 다리를 잘리고 만 거죠. 눈에 돈에 눈이 멀어. 안타까운 목숨 하나만 잃어버렸군요. 중계탑 여기 맞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중계탑 하나만 있는 데는요, 근처에 금정장님 어서오세요. 뭐 들어가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이런 데는 잘 돌아보면 이제 근처에 들어가는 구멍 같은 게 어떻게 발견하면 쉽냐면요, 상세 지도로 보면 돼. 상세 지도로 근처를 돌아봐. 그럼 상세 지도로 밝혀, 그 지도가 밝혀진 부분은 그게 뜨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뜨거든요. 야, 근데 네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 어? 저기 거긴데? 방향이 어 저기 그 거시기 한 덴데? 나 저기 기억난다. 저기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저기 맞는 것 같은데? 저기 아닌가? 제가 어제도 제가 방송을 한번 못했잖아요. 아 요즘 하루속 들어서 하루기 뭐 그렇게. 어제는 저희 아버지께서 그 컴퓨터가 저녁쯤에 이제 예 뭐 이렇게 뭘 해주냐고. 아 어른들은 뭐 드라마 같은 거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안 보셨는데 드라마를 좋아 잘 보시더라고요. 많이 바뀌셨는지. 그래가지고 드라마를 좀 많이 복사해줬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거 하드에다가. 근데 컴퓨터가 말이 아니어가지고 이것저것 좀 봐줬어요. 컴퓨터를. 뭐 컴퓨터로 이제 드라마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았을 텐데. 뭐 어제 그 잘 보시더라고요. 알려주니까.
좋아하시면서 일찍부터 좀 해줄걸. 근데 어른들은 말을 안 하세요. 그런 걸 좋아해도 그렇게 말을 안 하시니까 옆에서 보고 해줘야 돼. 그거 좀 해주느라 저녁에. Hello. 어, 또 있다. 아, 알방노다. 쟤 장난 아니에요. 우와, 쟤다. 쟤가 제일 센 것 같더라. 쟤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올라오는 길에다가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이쪽일 것 같은데. 한 이쯤. 쟤는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쟤는 도망 못 쳐요. 다트를 때려도 느려지질 않아 얘가. 얘가 안 느려져요. 병뚜껑질에도 하나. 산탄총으로 바꾸고요. 일단 은신치명타를 한 대 때려야 돼요. 야, 에너지 보이시나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 리버도 에너지 반땅 이상은 달게 했어요. 분명히 얘는 장난 아니에요. 얘는 진짜 장난. 내가 제일 셀 거예요. 생물체 중에. 저 이쪽으로 올라오면 안 되는데. 쟤는 화염방사제로 긁어도 그 안 죽거든요. 겁나게. 야, 여기 걸렸냐 거기? 다행히. 걸렸으면 다행이고. 아오. 오, 노노노노노노노노. 오! Warning. 다시 도전. 잠깐만요. 일단 약품을 좀 먹죠. 그냥은 상대 못해. 일단 사이코 하나 먹고요. 사이코는 일단 먹고. 자, 몰핀 제트. 버퍼도 하나 먹고요. 멘토스는 필요 없고. 무기는. 자. 샷건으로 근방에서 은신치명타를 먹이는 걸로 하고요. 원래 샷건으로 근방에서 야, 없어졌어 알비노. 야 오가이, 야 너 그러는 게 아니야. 꼴도 없어가지고. 야 알비노 데려와. 알비노 데려오라고. 와, 알비노 때문에 겁나 쫄고 있었는데. 야오가이 한 마리. 야오가이 이제 뭐 맨 처음에는 괴물 수준이지만 지금은 나한테는 뭐 예전에 땅두더지 정도 상대하는 수준이죠. 뭐 초반에 레벨 1때 땅두더지 상대하는 거라 지금 내 레벨에 야오가이 상대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초반 레벨 1때 거대 정글 만나는 거랑 야오가 그 알비노 정글 만아 그래도 알비노가 더 셀 것 같아. 쟤는 장난 아니에요. 알보린 정갈 저거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쟤한테 두 대 맞으면 죽나? 아무리 피통 많아도.
아마 그럴 건데. 뭐 임마 뭐? 지금 어디야?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어, 저 거스트 죽었는데? 거스트 아니야 이거? 미스터 거스트? 거스트가 여기 왜 죽어 있어?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추천 한 번씩만 살짝 부탁드립니다. 이게 누군 있는데 또? 잠깐 이쪽인데? 저거 같은데? 누가 있어요? 이쪽으로 올라가 보죠. 자, 숨어서 무기를 바꾸자. 이걸로 계속 헷갈려요 지금. 바꿔서 오케이. 구름다리 지금 누군가 지금 있는데. 황무지 노예? 황무지 노예예요? 너도? 노예 사냥꾼. 노예 사냥꾼과 황무지 노예. 어이, 안녕? I'm not looking for trouble or conversation either. 어, 누구 있어요? 지금 노예하면 노예하면 지금 저기 있는데. Bat system off. 여기하고 베이모스는 한 마리 잡으러 갈까? 핏보이 들고? 갑자기 노예 보니까 베이모스 생각난다. 베이모스는 한 마리 잡을까? 귀찮은데 오랜만에. 마스터야 마스터야, 이제 너는 어이구 땅에 다 숨어있어. 아, 미안. 잠깐, 왜 이래, 미니트. 내 총이 이상해. 일단, 정면을 보고 쐈는데, 총알이 앞으로 나가. 아래로 나가. 아니, 총알 앞에다 쐈는데, 아래로 나가면 어떡해야. 야생독보선님, 어서오세요. 에이, 아무것도 아닌가 봐. 머리에 못을 맞았는데, 에이, 아무것도 아닌가 봐. 하늘을 보는 스타일이네 애들이. 자, 이제 좀 잘 나가라 보총아.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진동 때문에 다리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이게 모총이 약한 게 아니야. 근데 그 포인트 룩아웃 하면서 모총이 되게 약해 보였죠. 그래서 다들 솔직히 말해봐. 모총 되게 약한 걸로 보였잖아. 에너지도 안 달고 아무리 쏴봤자. 사례님은 그 링컨 리피터 들라고 그렇게 말하시기도 하고. 헨토리님 어서 오세요. 하지만 이게 모총 이게 무시할 게 못해요. 이게 유니크 무기를 상회하는 공격력을 가지고 있죠. 거기 몹이 너무 강했던 거야. 저는 예, 프라우프 나오면은, 근데 프라우프 나올 그게 없을 것 같은데. 나오면 당연히 프라우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노예 풀어줄까? 땡큐. Look, I don't... Here.
맥그넘트. 예전에 저 절단된 다리하고 장기 있죠? 저게 락임런처로 나가거든요? 근데 저기 무게가 상당해요. 저기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예전에 락임런처 한천 그 실험할 때 이거 갖고 다 해봤는데 내 데미지가 다 똑같아요. 아니 돈을 넣고 넣던가 쏘던가 저걸 넣고 쏘던가 데미지가 똑같아가지고. 전장전치 유니크 사랑의 매 유니크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금고가 있네. 이렇게 숨겨놓으면 내가 못 찾을 것 같아. 예, 여러분들 사랑의 매를 기억하시나요?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 항상 매에다가 사랑의 매라고 적어놓고 교무실 책상 아래에다가 두고 뭔가 일이 터졌을 때 야 너 교무실 가서 네 책상 아래 사랑의 매 갖고 와. 그러면 모든 반 아이들은 갑자기 침묵이 흐르듯 땅에 뭐 그렇게 주숩게 많이 보이는지 땅바닥만 쳐다보며 아무 말을 안 하죠. 다 주워 먹은 것 같은데? 하지만 이건 사랑의 매가 아니라 맞으면 죽는 매 아니야? 아 이게 어떻게 사랑의 매야? 아 이걸로 맞으면 죽은 거잖아. 아 안 가져가요. 안 주셨어요. 저거 락인난처 쓸 때나 가끔 썼었는데 지금 뭐 안 쓰죠. 나 집어갔나? 설마 나도 모르게? 아닌데? 없죠? 없어. 여기다가 이거 터트리면 옆에 있는 애들 죽을 텐데. 안 죽었나? 어? 안 죽었네? 얘는 한 명 죽였네요 벌써. 황무지. 야 젊은 혈기에 레이더가 멋있어 보여서 머리를 이렇게 했는데 슈퍼뮤턴트에 잡혔어. 버리고요. 계곡엔 필요 없어요. 어? 레이더도 있네? 어? 레이더도 있고 슈퍼뮤턴트가 있고 뭔 상황이지? 여기 원래 레이더 본거지였나? 그랬던 것 같죠? 여기 레이더 본거지인데 슈퍼뮤턴트가 침입을 해서 기습을 해서 레이더를 다 죽이고 잡을 애들은 사로잡아서 뭐 그 다 자기 동료로 만들려고 했었나보네. 뭐 사파르방 권투도 있고요. 얘는 레이더 머리가 아니고 얘하고 얘는 레이더 머리인데 얘는 레이더한테 잡힌 그런가? 왜 저런 옷을 입고 있지? My here. 자 뭐? Light off. 켜진 상태구나. On. 가져올 거 없지? 가자. 예, 절벽 위에 아까 뭐였냐? 판자집? 절벽 위에 판자집이었네요.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 전력이 끊겼지. 절벽이 판졌지. 절벽은 절벽이다. 뮤턴트 한 마리, 아, 두 마리 그 많이 살지 않았나 보군요. 자, 그 다음 거기로 가자. 어, 또 올라왔다. 와, 올라왔다. 어, 여기 올라왔는데 판잣집 위에. 자, 이번엔 볼트도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여기 108볼트인데 108볼트가 굉장히 유명한 볼트예요. 풀아웃 하시는 분 중에 아마 풀아웃을 해봤다면 이게 아마 이 볼트에 나오는 적을 야, 너 한 방에 죽으면 어떡해. 야구 얘 세지도 않네. 야, 헌터인데 야구가이한테 죽었어. 야구가이 고기 오케이. 야, 야구가이 세게. 얘 다 헌터인데? 헌터 두 명이나 죽었어. 야오가이 거기 또 없나? Yeah. 그건 설명으로만 나온 거고. 이 볼트가 참 남자가 피곤해 죽을걸요? 그런 볼트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과도 있잖아. 여자 한 80명의 남자 학생 한 3명 막 이렇게 했는데 내 친구가 그랬는데 와, 걔 피곤해 죽으려고 하더라. 맨날 뭘 물어봤었고 뭐 신경 안 써주면은 막. 아무튼 여자 많고 남자 조금인데도 피곤하지만 남자 많고 여자 조금인데도 여자가 피곤할 거야. 돌이 오! Back system activated. Target selected. Back system off. 야, 모퉁이 죽었어. 어, 한 번만 더. 오케이. 야, 내가 이제 정면으로 싸워도 밀리지 않아. 아유, 아파. 플라즈마 피스톨은 아프죠, 좀. 아무래도. 또 플라즈마 피스톨 쓰지 마. 야, 두 번 맞아도 안 되냐, 왜 또? 아, 나 그냥 불쌍이 만나가지고 지금 준비를 못했어요. 원래 은신시경타로 쉽게 죽여야 되는데 살짝 에너지 달면서 고생하면서 죽고 있네. 마크 6야 게다가. 와, 마크 6 포탑이면은 저거 잘 안 죽거든요. 여기 숨어 있자. 짠, 쟤네는 못 돌아오거든. 못 움직이거든. 혈액팩 좀 먹을까? 짠.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센서 공격해서 지들끼리 공격해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내 중요한 경험치가 없어져. 나 이제 거의 28레벨 됐단 말이야. 무쌍 찍는단 말이에요. 28레벨 되면 잘 안 죽어. 세 방이나 맞췄는데 세 방 맞았어도 안 죽어. 수류탄 하나 던질까?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Back off.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Back system off. Activated. Back system off. 야, 돌 사이로 꽝. 자, AP 좀 채우고 나가도록 하죠. 자, 에너지는 혈액팩 많이 먹어놨으니까 알아서 채울 거야 조금씩.
초당 1씩. 초당 1시간 1분. Bat system activated. Bat system off. 빨리면 터지죠? 야, 세 방만에 터지겠는데 잘하면? 치명타 지금 연속으로 들어서. 어, 네 개나 있네 포탑이. 사방에 있었구나 포탑을. Bat system activated. Bat system off. 아유, 돌 맞았어. 큰일 났다. 다섯 번 다 돌 맞겠다. 아, 다 돌 맞았어. 아이, 돌덩이 같은 돌. 앞에 다섯 발 다 꼽혀있다, 이제. 여기. 여기 다 꼽혀있어. 아, 여기. 자, 은신 치명타로 죽여볼까? 쟤네들은 가능해요. 오래 안 보이면은 은신으로 뜨거든.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 아니야 기다려. 지금 계속 에너지가 차고 있는 중일 거야. 다 일시 그시 안 차고 있나? 아, 씨 안 차는 것 같은데. 혈액팩 다 먹었는데. 차고 있나? 아, 차고 있구나. 에너지가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 Bat system activated. Bat system off. 모총 정말 내가 오래 쓴다. 한방 더. 끝. 어? 이게 VAT가 좋은 점이 뭐냐면 또 그 있어요. 대충 멀리에 있는 거 대충 가 고정된 거 이거 VAT로 잡아놓고 한 방만 쏜 다음에 그러면은 한 번만 쏘면은 조준점 안 건드리는 이상 그대로 있거든요. 계속 버튼만 누르면 되지. 발사 버튼만. 그럼 맞아. 지금처럼요. 플라즘 아까 플라즘 피스톨 썼는데 쟤? 플라즘 피스톨. 오, 한 방. 알라밍? 어, 신의 축복의 글을 먼저 이렇게? 연구개발부 소속 비버 사냥꾼님 어서오세요. 알HO 실험. 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실험을 한 거야. 이렇게 많았죠? 여기 사방으로 그 있었잖아? 이거 레이저 포탑이요. 저게 RHO 뭐 출입증 아까 내가 얻은 거 있죠? 그거를 내가 얻으면 그걸 빨리 가가지고 얻었으면은 제가 막 달려와서 죽였을 때 그걸 가가지고 얻었으면 날 공격 안 했나 보네. 그랬었나 보네. 그런 실험이었군요. 그렇군요. 아, 나 이거 벌써 내구도가 아, 이거 내구도 체크를 이거는 잘해줘야 돼. 제주무기는 내구도가 금방 달아서. 트럭이 쓰러져 있는데?
트럭이 쓰러져 있으면 뒤편에 뭐가 있는지 항상 봐야지. 먹을 게 아마 없네. 아 있네 있네 있네. 또 없나? 없네. 자 피날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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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 방에 터지면 어떡해. 아 그치. 아 나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저 전폭발에도 냄새 났구나. 아 너무 가까이 있었어. 아 혼자 나대다가 아이씨 에너지만 겁나게 달라. 어 근데 게다가 애들이 나와. 적들도 있어. 아 나 미치겠네.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쟤 로봇들하고 싸우는데? 방사능 전갈 니네 형님 데리고 와. 알비노 전갈 데리고 와. 나 아까 죽어가지고 지금 빡쳤어. 화나. 내가 약품 먹고 하면 내가 상대해 줄게. 아 이거 뭐야 왜 또 터져. 아 저 트럭도 터진 거구나. 야 씨. 야 이제 때 교통사고 한번 나오면은 그냥 핵전쟁이겠네. 아니 그 저런 자동차 타고 다니면 그 핵전쟁일 거 아니야.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잠깐만 스팀팩을 좀 먹죠. 이리 와봐. 야 거대.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야 정말 가기도 멀구나. 108 그 거기가 다 왔나? 다 왔는데? 여기 어딘데? 이쪽인가? 여기 어딘데? 어? 108볼트 찾았는데? 주변에 꽤 싸움 소리가 나지? 누구 있나? 짜란. 자 찾았어요. 108볼트. 자 저장하고요. 잠시만요.